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,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내년 2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IBK 기업은행을 통해 1조 8천억 원 규모로 연 2%대 초저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출 대상은 기업은행의 신용평가 기준 B등급 이상인 자영업자로 금리는 가상금리 없이 기준금리만큼만 부과됩니다. 또 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대출을 해주는 자영업자 카드 매출 연계 대출도 내년 1분기 중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. 이 대출 상품은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매달 카드사가 입금하는 매출액을 분석해 대출 금액과 금리를 정하며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여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와 함께 자영업 맞춤형 보증 지원도 내년 1분기부터 6천억 원 규모로 시행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